주말에 이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나날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옷차림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와 목을 보호하는 머플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1단계를 보이다 오후 6시부터는 2단계를 보입니다. 무난한 항해길이 되겠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정보입니다. 이즈하라로 한 척, 히타카츠로 6척의 배가 출항 예정인데요. 이 중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히타카츠를 거쳐 후쿠오카로 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도로 가는 항해길은 평소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복용하셔야겠습니다. 선체의 흔들림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과식이나 음주는 피하신다면 멀미로 힘들지는 않겠습니다. 대마도는 한낮 기온 15도로 맑겠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대마도에서는 슈시강 단풍길이 유명하죠. 붉게 물든 가을 단풍과 함께 계곡과 작은 폭포가 있어서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멋진 풍경을 사진에도 마음에도 가득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오카행 여객선입니다. 하루 두 번 운항하는 비트로와 늦은 밤 출발하는 뉴 카멜리아호가 출항 대기 중입니다. 이 중 부산에서 오전 8시 30분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거쳐 후쿠오카에 12시 15분 도착합니다. 후쿠오카로 가는 항해길도 멀미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멋진 여행을 위해 선내에서는 잠시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먼 곳을 응시하시며 따뜻한 물이나 귤차, 생강차를 조금씩 자주 마셔주셔도 한결 편하실 겁니다. 후쿠오카는 한낮 기온 18도로 흐리겠습니다. 부산보다 약 8도 정도 기온이 높아서 따뜻하다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 후쿠오카 센유지에 400년의 역사를 지닌 단풍나무와 200그루의 단풍나무가 만들어내는 멋진 가을을 만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